안녕하세요. 불어치킨 분석하는 남자 핸드폰 기타입니다. 오늘 메트로폴리스 헤스팅스 알고리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줄여서 이제 MH라고 많이 부릅니다. MH. 이것은 지난 시간에 다뤘던 MCMC 있죠. 말꼭지 몬테카를로와 더불어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상 이제 MCMC랑 이제 MH 두 개를 여러분들이 제대로 이해하시면 베이지아는 거의 뭐 못할 것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MCMC의 이상적인 방법이 이제 MH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이제 비순차적인 어떤 그런 자료에 대해서 사후분포 추정을 할 때 그것은 이제 이런 MH 알고리즘을 사용을 한다. 자, 여기 기본적으로 이제 MCMC 팩이라 하는 거지 계속 나오고 있죠. 이 패키지는 반드시 깔아주셔야 될 필요가 있고요. 자, 오늘 이제 이게 세 개의 어떤지 이런 함수에 대해서 이제 분석을 수행을 해볼 겁니다. 세 개 어떤지 이 세 개에 대해서는 무엇이냐 어떤지 노멀, 이제 정규 분포랑 이제 베타 분포랑 감마 분포 이 세 개에 대해서 이제 어떤 사분포를 추정을 하는 시뮬레이션을 이제 수행을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이제 MH 알고리즘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이것은 이제 제한 분포로부터 다음 상태의 후보가 되는 값을 생성을 해서 어떤 수용 확률에 따라 수용 또는 기각을 결정하는 것이다. 뭐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어떤 제한 분포가 주어질 때, 그럴 때 현재 상태의 조건부 확률을 통해서 어떤 이제 반복 과정을 이제 수행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초기 값을 이제 설정을 합니다. 초기 값을 설정을 하고 추정치를 조건부 확률 분포로 이제 발생을 시켜가지고 목표 분포와 제한 분포의 비율로 이제 수용 확률을 반복적으로 도출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만약 다음 상태의 후보 값이 이제 기각이 되면은 이제 동일한 값이 연속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MH 과정을 이제 수행을 하기 위해서 어떤 제한 분포를 통해서 이제 뭐 설정을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크게 이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뭐 이제 임의 행보 연세라는 게 있고요. 뭐 랑주뱅 연세, 그리고 이제 뭐 독립적 연세 뭐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뭐 내용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블로그 포스팅을 통해서 살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랜덤워크 체인 같은 경우는 뭐 목표 분포의 뭐 연속 분포 뭐 그리고 이제 현재 상태가 뭐 X일 경우에 어떤 다음 상태 값이 어떻게 되는가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랑주뱅 연세 같은 경우는 이제 랜덤워크 연세랑 달리 어떤 이제 목표 분포의 정보를 모두 사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랜덤워크 체인 같은 경우는 어떤 목표 분포의 정보를 모두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이제 보면 될 것 같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편미분해 가지고 어떻게 나타나는지도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어떤 독립적인 연세, 인디펜던트 이제 체인 같은 경우는 어떤 후보 분포에 대해서 현재 상태에 의존하지 않는 다음 상태의 후보 값을 발생시킨다. 뭐 그런 정도로만 그냥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어떤 하나하나 이제 어떤 분포에 따라서 이제 MH 추정을 수행을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이제 사용자 어떤 정의 함수를 전 MH로 이렇게 설정을 했습니다. MH로 설정을 했고 어떤 이제 정규 분포, 베타 분포, 감마 분포에 대해서 각각 이렇게 어떤 설정을 했습니다. 사용자 정의 함수를 설정을 하고 이에 대해서 어떤 포스테리어를 이제 도출을 해보았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서 나오는 어떤 기본적인 어떤 처음에 이 부분들 있죠. 이 부분들이 바로 이제 프라이어 어떤 사전 분포에 해당하는 그런 어째 모수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모수 값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여러 이제 계속 반복이 됩니다. MH라는 것이 포스테리어 사후 분포에 따라서 이런 서머리랑 이제 풀로 도출을 한 거고요. 이것이 바로 이제 메트로폴리스 이제 엑스턴스 레이트가 이제 이렇게 이제 도출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쭉 도출이 된다. 이렇게 쭉쭉쭉 도출이 된 것을 각 분포별로 이렇게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이렇게 샘플링을 수행을 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같아요. 자, 이것을 다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제 그래프도 이제 이렇게 도출을 해보았습니다. 자, 어떤 두 개의 변수에 대한 어떤 시뮬레이션을 이제 수행을 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두 개의 변수에 대해서 어떤 트레이스랑 이제 어떤 덴서티가 이제 이렇게 도출이 되었더라.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이게 똑같습니다. 전부 이건 정규 분포였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참고로 이게 좀 그러니까 도출된 시간도 느리고 이렇게 넘어간 시간도 좀 느린 편인 것 같아요. 왜냐면 인터레이션 한 2만 번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제가 이것은 이제 베타 분포가 되겠습니다. 베타 분포에 대한 어떤 이제 이런 MH 알고리즘을 이제 추정을 수행을 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감마 분포에 대해서 이제 MH 추정을 이제 수행한 값을 또 함께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감마 분포에 대해서도 이제 이와 같이 이제 추정을 수행할 수가 있더라. 사실 이게 가만히 보면은 별로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처음에 이제 몰수를 이제 투입을 하고 어떤 이제 이런 이터레이션의 어떤 이제 뭐 MCFC 횟수를 이렇게 설정을 해가지고 이제 랜덤 어떤 이제 난수를 먼저 발생을 합니다. 이게 R놈, R베타, R감마. 자, R이 붙으면 이제 랜덤입니다. 랜덤 난수 발생. 그리고 이제 본문에서는 무엇이냐 어떤 이제 여기 같은 경우 이제 뭐 로그가 물론 붙었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 로그 이제 로그 누멀 이제 디스트리뷰션이 되겠습니다만은 어쨌든 확률 밀도 함수가 되겠습니다. 앞에 D가 붙는다는 것은 확률 밀도 함수. 그러니까 뭐 D놈, D베타, 뭐 D 감마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어떤 이제 확률 밀도 함수를 이렇게 뭐 이렇게 발생시켰다. 이를 바탕으로 이제 사후분포를 이제 MCMC 매트로 이제 원 뭐 R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렇게 수행을 하였다는 의미가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은 무엇이냐 각 어떤 분포별로 해가지고 MHI 알고리즘 이제 메트로폴리스 헤스팅스 방법을 통해서 이렇게 MCMC 가장 이상적인 어떤 추정을 이렇게 도출할 수가 있더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러분들은 무엇이냐 어떤 MCMC와 연계한 어떤 이제 MHI 방법을 이렇게 추정을 수행할 수가 있다는 사실을 잘 기억하고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